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허태웅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2021년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 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식품 소비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농식품이 넘쳐나는 오늘날에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농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는 소비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층에서는 2010년부터 전국의 소비자가 매일 작성한 농식품 구매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관찰하고 있으며 이 정보들을 통해 우리 층의 연구 방향 설정과 농업인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11년간의 구매 정보를 분석하여 과일, 채소, 축산물의 구매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2021년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 대회를 통해 우리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 그리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우수곤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비 트렌드 발표 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농업인, 연구자,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 대회의 일부 주제인 과일 소비 트렌드와 전망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패널의 농식품 구매 정보를 소개한 뒤 과일 소비 트렌드와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분석 결과를 가지고 과일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패널의 농식품 구매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비자 패널의 농식품 구매 정보는 농업인의 영농이라든지 마케팅, 의사결정과 정책, R&D의 방향 설정 지원을 목표로 하여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2,300여 가구가 소비자 패널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500만 건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패널의 농식품 구매 정보는 소비자가 매일 농식품 구매 영수증을 가계부에 기록하거나 부착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인구 특성뿐만 아니라 농식품 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산의 개념가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사결정과 R&D 부서의 방향 설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별 그리고 품목별 소비 유통 트렌드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품목별 R&D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일 소비 트렌드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소비자 패널의 과일 구매 정보를 분석하여 과일 구매가 어떻게 변화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에게 과일이 주는 이미지는 건강에 좋고 맛있는 간식이었습니다. 즉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저장성이 미흡하고 섭취하기 번거롭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맛을 강화하고 저장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가 과일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인은 신선도, 맛, 건강기능성 등 과일의 내부 품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외관, 크기 등 외부 품질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습니다. 또한 과일 단가는 다른 농식품보다 비싸고 변동이 심하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만족하지 않는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선도, 저장성, 기능성 등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과일 생산과 품종 개발은 이들 요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1위는 사과, 2위는 복숭아, 3위는 딸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과일 중에서는 체리, 망고, 바나나의 순으로 높은 반면 파인애플이라든지 오렌지, 키위 순으로 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는 수입과일보다는 국산과일을 더욱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과일 소비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구매하여 사날 정도를 보관하면서 매일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과일을 구매한 즉시 먹는 일부 품목도 있지만 대체로 일정 기간을 경과한 후 먹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과일은 구매 시점부터 먹기 전까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장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하루 과일 먹는 양은 중소형 사과 한 개의 분량 정도인 한 200에서 한 400g 정도로 응답하였습니다. 주로 과일은 간식이나 후식으로 소비되며 일부 수분이 많은 과일은 갈증이 날 때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일을 먹는 방식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원물 그대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과일 가공식품은 거의 먹지 않았는데 생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과일 가공식품에 관한 선호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과일을 자주 먹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소비자가 과일을 자주 먹는 이유는 맛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반면 과일을 자주 먹지 않는 이유는 다른 먹을 것이 많아서였는데 간식이나 후식으로 먹는 다양한 농식품이 과일과 경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과일과 관련된 소비자의 인식을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금액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일 연간 구매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간 구매액은 57만원에서 2020년에는 50만원 정도로 약 11%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과일 구매액은 신선 농식품 구매액의 감소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일 구매 횟수도 과거 연간 64회에서 최근 49회로 23%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은 과일 품목별 구매액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배, 복숭아, 단감 등 깎아먹는 과일의 구매액은 감소하였는데 이들 과일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수박과 같이 부피가 큰 과일도 구매액이 줄었습니다. 반면 딸기, 블루베리 등 작은 크기로 먹기 편한 과일의 구매액이 증가하였으며 오렌지, 바나나, 체리 등 수입과일 구매액은 국산과일 구매액보다 적지만 꾸준히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일 구매가 감소한 이유가 과일 가격의 상승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일 소매 가격은 과거 5년보다 오르긴 하였지만 소비자의 구매가 증가한 과일의 소매 가격 증가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품목별로 봤을 때 과일 가격 증가와 과일 구매 감소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국산 과일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의 과일 구매도 품질 중심의 소비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 과일 구매는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의 구매 감소폭이 컸는데 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과일 구매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30대 이하는 딸기, 블루베리, 체리 등 당도가 높고 먹기 편한 과일의 구매액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사과, 배, 복숭아, 단감 등 깎아먹는 과일의 구매액은 감소하였습니다. 60대 이상은 30대 이하보다 깎아먹는 과일의 구매액은 많지만 최근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키위, 체리 등 수입과일 구매액이 증가했지만 수박과 같은 부피가 있는 과일의 구매액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국산 과일의 소비를 전담하는 60대 이상은 이탈하고 국산 과일 소비가 낮은 30대가 진입하면 국산 과일의 소비 부진이 다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과일을 구매하는 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비자는 과일의 신선도와 품질을 직접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의 오프라인 구매를 선호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적게 모이고 거주지 인근에 있는 슈퍼마켓을 과일 구매 장소로 이용하였습니다. 과일의 온라인 구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구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과, 감귤 등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했던 품목은 최근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도, 참외, 수박 등은 최근 들어 온라인 구매가 늘었습니다. 특히 오렌지, 바나나, 망고, 체리 등 수입 과일의 온라인 구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 과일의 특징에 대해 품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산 과일의 품목별로 구매량이 변한 이유를 파악하고 어떤 특성을 선호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미래를 전망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입니다. 사과는 최근 구매량이 늘었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사과 구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건강에 유익하고 과거보다 맛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구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다양한 과일과의 경합과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와 다른 과일이 서로 대체되면서 구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비자는 진홍색을 띈 중속과로 당도가 높은 사과를 선호하였습니다. 반면 산도가 높고 크기가 큰 사과는 선호도가 미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사과 등 편의성과 기능성을 갖춘 사과가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배입니다. 배는 구매량이 최근 줄었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배 구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건강에 유익하고 맛이 좋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구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다양한 과일과의 경합과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와 같이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의 종류가 늘어나고 다른 과일로 대체되면서 구매량이 줄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는 노란색을 띈 550 내지 700g의 중견과와 당도가 높은 배를 선호하였습니다. 반면 당도가 낮고 산도가 높은 소형과나 대형과는 선호도가 낮았습니다. 앞으로 일정 수준의 당도를 유지하면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많은 소비자는 배 재배에 사용된 과실 비대 촉진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는 과실 비대 촉진제를 사용한 배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구매하기는 꺼려진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먹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적었습니다. 대체로 과실 비대 촉진제를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과실 비대 촉진제를 사용해 크기를 키우기보다는 당도 등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최근 구매량이 줄었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복숭아 구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맛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고당도 품종을 중심으로 복숭아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복숭아 구매량도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구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가격 상승과 다른 과일과의 경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복숭아 가격이 소폭 상승해 복숭아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복숭아는 달콤하고 가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감은 딱딱하고 아삭한 것과 과육이 연하고 부드러운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300g 이상의 유목의 백도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저장성이 높은 복숭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숭아는 구매 후 단시간 내 경도 등 품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저장성이 높고 구매 후에도 품질이 오래 유지되는 복숭아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저장성이 높은 복숭아 품종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품종별로 올바른 보관 방법의 전달도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최근 외국의 납작 복숭아에 대한 구매량이 높았으며 저장성을 갖추고 고당도의 먹기 편한 복숭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최근 구매량이 줄었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포도 구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맛이 향상되었고 먹기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도가 높고 씨가 없으며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샤인머스켓이 인기가 있는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구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다른 과일과의 경합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포도를 먹을 때 씨와 껍질을 뱉어야 한다는 점도 구매량을 줄인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는 단맛이 강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며 씨가 없고 알이 캔벨 정도인 포도를 선호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샤인머스켓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산도가 있고 먹을 때 껍질과 씨를 뱉어야 하고 알 크기가 큰 포도는 선호도가 낮았습니다. 향후에는 캔벨과 맛이 비슷하더라도 저장성이 높고 과즙이 많은 포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알이 너무 작거나 알 모양이 특이한 포도는 일시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수요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귤입니다. 감귤의 구매량은 최근 늘었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감귤 구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맛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온주밀감 외에도 천혜향이라든지 레드향 등 당도가 높은 망감류의 등장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반면 구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다른 과일과 경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감귤과 경합하는 다른 과일의 구매로 인해 감귤 구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비자는 당 산비가 조화롭고 껍질이 얇은 감귤을 선호하였습니다. 감귤은 당도만 갖춘 것보다 적절한 신맛이 어우러진 것을 더욱 선호하였습니다. 또한 색이 짙지만 껍질이 얇은 것으로 선호하였습니다. 이는 신선함과 껍질 벗기기 쉬운 과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향후에는 저장성이 높은 과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맛, 편의성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쉽게 상하지 않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도록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단순히 크기만 큰 과일, 감귤은 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단감입니다. 단감 구매량은 최근 줄었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단감은 다른 과일보다 구매액이 적은데 일부 충성 고객의 소량 구매는 유지되나 많은 소비자의 구매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단감 구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맛이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당도가 높은 태추, 성서 등의 품종이 소비자의 관심을 얻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구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다른 과일과의 경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출하되는 고당도 과일로 인해 단감의 구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비자는 과육이 단단하고 아삭한 중형과의 단감을 선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저장성이 높은 단감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정 기간 보관 후에도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는 단감이 인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씨가 없거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단감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고유의 색과 거리감은 푸른색의 단감은 소비자의 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딸기입니다. 딸기 구매량은 최근 늘어났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딸기 구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맛이 향상됐고 구매하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설량 외에도 고당도 딸기 품종이 판매되면서 예전보다 맛이 좋아졌고 이를 소비자가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가격 상승과 보관 곤란 때문입니다. 고품질 프리미엄 딸기의 등장은 단가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보관 중에서 쉽게 물러진다는 점도 구매가 줄어든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소비자는 당도가 높고 과즙이 많고 아삭하며 중간 크기의 딸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딸기 품종 개발은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당도와 과즙감 등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저장성이 높은 딸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정 기간 보관 후에도 당도, 과즙, 식감을 유지할 수 있는 딸기가 인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박입니다. 수박 구매량은 최근 줄었다는 소비자가 타 과일보다 매우 많았습니다. 수박 구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맛이 향상됐고 구매하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흑빛 수박 등 품종 측면의 당도 향상과 비파괴 검사 등 유통 과정에서 당도 선별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소비자가 수박이 더욱 달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한 번에 전부 먹지 못하면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박은 다른 과일에 비해 부피가 크고 일정량을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냉장 보관이 어렵다는 점에서 구매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박은 당도가 높고 아삭하면서 크기가 조금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껍질이 얇아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수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기가 작은 수박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박의 맛과 비슷한 수준을 갖추되 부수적 차원에서 크기가 작은 수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의 결론인 미래를 위한 준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과일의 소비가 늘어날지에 관해 소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과일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25.8%로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크기가 작고 보존이 용이한 과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른 먹을
것들이 많아서라는 이유도 많았는데 다양한 농식품과의 경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는 과일 구매 시 당도, 품종, 생산지역 등 해당 과일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장의 추천, 직원의 설명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를 원하므로 이제는 과일 판매 시 내부 품질 요인을 시각화하여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매 장소에서도 당도, 제철과일, 영양소, 기능성 등의 정보를 안내할 때 과일 구매가 증가한다는 얘기를 많았습니다. 따라서 외식업체나 편의점 등으로 과일 판매 장소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판매 시 과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일 소비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는 신선함이 오래 유지되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과일을 희망하였습니다. 즉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과 소비자에게 직접 물은 내용을 종합하면 미래의 과일 소비 핵심은 신선함과 저장성 그리고 기능성으로 귀결됩니다. 한편 과일은 무조건 달아야 한다는 전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는 고당도의 과일을 선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버세대나 당뇨세대에서는 다소 당도가 낮은 과일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뇨 위험군 1천만 명 시대에서 추후 과일은 고당도 중심의 과일과 당도보다는 건강 기능성이 우수한 과일로 소비가 양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비자에게 과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일 구매 시 소비자들은 세부적인 당도, 품종, 먹는 방법, 보관 방법 등과 같은 정보를 얻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일 가공 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목표 설정입니다. 아직까지 과일 가공 식품에 대한 소비가 부진하지만 다양한 농식품이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일 가공 식품 개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색적인 상품보다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과일 가공 식품을 대중화하여 과일 틈새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도에 대한 선호가 양분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당도가 다소 낮더라도 기능성이 우수한 과일은 실버 세대나 당뇨 세대의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일 생산 R&D가 당도 향상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즉 고당도 과일 생산을 위한 기존 방식이 이제는 세분화된 소비자를 겨냥한 방식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또한 홍보 방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는 국산 과일의 당도로 어필하는 것이 유효하지만 실버 세대나 당뇨 세대는 건강 기능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디지털 시대에도 핵심은 과일의 품질이라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신선함이 오래가는 과일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생산자의 손을 떠나 소비자의 이를 때까지의 골든타임에서 과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농업인분들이 디지털 시대에 진입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판매 방식, 판매 전략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품질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생산한 과일이 소비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부패되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포장, 배송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비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시대에서 수단과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품질 향상과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소비자의 만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 대회에서 채소 소비 트렌드와 전망에 대해서 발표할 닐슨 코리아 정인호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전체 컨텐츠입니다. 저희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 분석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채소류 구매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품목군별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토마토를 중점적으로 구매 행동 특성이라든지 채소 타 품목의 구매 상관성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결론 및 시사점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 분석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닐슨의 방법론들을 기반으로 농촌진흥청의 패널 자료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했던 이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채소류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채소 농가에 대해서 기업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분석으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소 품목군별 시장 오버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과채류, 근채류, 이제 서류, 엽경채류, 조미채류가 채소류 전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소 품목군별 구매 경험률이라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구매자가 1년 동안 얼마만큼 있는지 한 번이라도 구매하면 여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치, 정확하게 말하면 2010년부터 20년까지 이제 11년 동안의 자료를 쭉 이제 펼쳐본 것인데 2010년에 거의 100%에 가까운 구매 경험률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매 비율이죠. 전체 모집단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이 정도였는데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눈여겨 보이겠는데 그게 근체류, 나물류, 서류 등이 네, 100가구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90가구 정도밖에 이제 서류에서는 구매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근체류와 뭐 이런 부분들 나물류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5% 정도, 95명 정도만 최근 20년에 구매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이 이제 지날수록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이 모습들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체류를 먼저 대표적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 동안 구매하는 구매액이 위에 표시된 겁니다. 과거에 2012년에 한참 많이 구매를 할 때는 이만큼 구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죠? 22만 원이 넘은 이제 금액이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줄어들었죠. 한번 이제 구매를 할 때 구매하는 액 그리고 구매 빈도를 합산해서 나오는 이 계산법이 있는데 여기서 최근 1년에 20년에는 20만 원 정도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구매 빈도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45회 가까이 10년 전에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1년에 35회 정도밖에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로직대로 이렇게 구매 행동 지표라는 측면으로 한번 봤습니다. 뭐냐면은 1년에 구매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리고 한번 구매할 때 구매액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그것들을 곱셈했을 때는 1년에 평균적인 가구당 구매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와 전체 구매자를 2천만 가구가 지금 우리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1년에 과채류를 구매하는 그 시장 규모는 가구 내에서죠. 그 구매액은 4조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했는 이 상황대로 저희가 이 매저 트리라는 형식으로 한번 냅둬 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구매빈도 구매액을 1년 전, 야, 최근 1년, 20년이죠. 1년 전하고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는 이제 그런 장표들인데 이 그림이 이렇습니다. 1회 구매액이 이만큼 늘었고 구매 빈도는 1년 전보다 소폭 감소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액이 더 플러스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반등을 했다, 성장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단에서 보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감소를 했지만은 1년 전하고 비해서는 소폭의 성장이 있었는데 그게 구매액으로 의해서 성장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역시나 코로나 임팩트로 인해서 가구에서 소비가 많아지고 외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제한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이제 모든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체류를 보시더라도 10년 전 대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매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에 비해서 물가 상승에 대비해 가지고는 1회 구매액 자체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보려고 했다라면은 구매량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구매는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개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봉지 단위로 구매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구매액을 가지고만 판단을 했을 때 어쨌든 1년 전보다 근체류에서 구매 빈도, 1회 구매액이 같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 그래서 코로나 임팩트가 충분히 근체류에서도 받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물류가 가장 좀 뭐 상황이 심각합니다. 10년 전 대비해가지고 구매 빈도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구매액은 크게 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구매하는 가구, 예전에 5만 원 가까이 구매를 했던 것들이 지금은 4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임팩트도 별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예전에 제사 뭐 이런 트렌드들이 있었다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소가 되고 가공식품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편하게 먹는 편의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품목군들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빈도가 역시나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다만 서류는 구매액 자체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과거에 봉지로 구매를 좀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박스로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구매하는 액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서류는. 그래서 구매액, 구매빈도 다 늘어서 플러스 성장에 영향을 준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추나 상추 뭐 이런 부분 역경채류도 이제 한 10년 전 거를 계속 보면은 구매액 자체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매액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역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여기도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구매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매를 점점 덜하게 되는 거죠. 덜하게 되면서 구매액은 많아야 되는데 이조차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특별한 반등 없이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식품의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매 빈도나 일회 구매액 이런 부분들 평가를 했을 때에 전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성장을 했다. 역시나 코로나 임팩트도 충분히 여기에 역경체류에도 반영이 많이 되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미체류 같은 경우는 재료로 많이 쓰이는 요리에 재료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죠. 양파, 마늘, 뭐 부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구매 빈도는 10년 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다. 전체적인 트렌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의 발표뿐만 아니고 예전의 발표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역시나 구매액 자체가 감소를 많이 했는데 최근 1년에 와서는 구매 빈도 그리고 구매액까지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이 많이 컸다. 조미체류에서는 15% 정도 성장이 됐다. 그래서 전국 규모로 우리가 2천만 가구 대비해서 맞춰봤을 때는 2조 원이 넘는 2조 4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미체류의 구매 그 어떤 비중은 굉장히 높죠. 과체류 다음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2010년, 15년, 19년, 20년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코로나 임팩트 때문에 같이 1년 뒤지만 같이 나눠서 봤던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에는 과체류가 30%였는데 최근에 점점 이렇게 비중이 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네, 조미체류, 역경체류가 코로나 임팩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정도로 구매 중요도 비중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비중은 평균 구매액으로 나눈 게 아니고 전체에 우리가 구매하는 프로젝션을 건 시장 규모에서 비중으로 나눈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구 내에서 역경체류하고 뭐 최근에 조미체류는 더 많이 성장을 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거 뿐만 아니고 1년이 지났지만은 1년 차이로 이 코로나 임팩트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최근 19년과 20년을 연령대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참 특이한 게 보이죠? 과체류는 젊은 층에서 굉장히 선호가 된다라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 역경체류, 조미체류 같은 경우에는 5, 60대에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점점 더 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이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반대로 역으로 엮어봤습니다. 연령대의 중요도가 얼마나 되는지 품목별로 그래서 채소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60대 이상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머리수 대비 쉽게 말해서 머리수 대비 그 구매력이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근체류를 구매를 많이 한다. 요리를 직접 해서 하는 재료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이 연령대가 그대로 다 느껴지죠. 물론 50대 60대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과체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조리를 별로 하지 않고 신선을 바로바로 그냥 세척만 해서 먹기 좋은 이런 과체류 이런 것들에서 젊은 층에서 요리를 물론 싫어하니까 그 외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제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강에 또 맞춘 그런 HMR 가정 간편식들을 통해서 섭취를 많이 하는 그런 가구들인데 과체류의 뭐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령대별 특이점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채널별로도 한번 좀 볼 수 있겠죠. 참 재미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체인 슈퍼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체인 슈퍼에서 구매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체인 슈퍼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생기고 있었고 거기서 신선들을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재래시장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1년 만에 지난 5년 만에 온라인의 비중보다 20년의 온라인 비중이 훨씬 더 커져버렸다는 거. 그래서 코로나 임팩트가 이 신선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도 보시면은 과체류, 근체류, 나물류, 소류 뭐 이렇게 있으면은 소류는 뭐 신선도에 대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무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공식품 가까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체류나 이런 것들까지도 높아져 있는데 어느 하나 품목 빼놓지 않고 다 같이 온라인의 성장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보시는 연령대별로 한번 나눠봤을 때 30대 이하에서 1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의 가구에서도 온라인의 구매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가구에서조차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식품류, 가공류에서 나타나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런 시장이 5년 전, 6년 전에 이렇게 지속되었었는데 이게 그대로 지금에 와서는 20% 막 그 이상 10% 이상까지 올라왔는데 이 신선류 제품, 채소류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온라인 중요도는 점차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통해서 제가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토마토를 가져왔던 이유는 다른 품목에 비해서 구매 중요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 완숙 토마토, 방울 토마토를 대표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토마토의 비중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뭐 항산화 효과도 있고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서 이제 농가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이제 그런 품목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점차 뭐 이 구매액입니다. 연간 구매액을 토마토 이제 9조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9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완숙 토마토, 그냥 일반 방울 토마토가 이렇게 흐름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점점 최근에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렇게 구매액, 구매 횟수, 구매액 둘 다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이 많고 방울 토마토가 훨씬 더 쉽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고 먹기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성장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2018년부터 분기별로 한번 봤습니다. 방울 토마토의 성장 이유는 역시나 이 성수기의 꼭지가 전년 대비해서 훨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완숙 토마토 대비 성장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역시나 젊은 층에서 더 방울 토마토에 집중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온라인의 성장이 토마토 이제 완숙 토마토도 굉장히 높지만 방울 토마토는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2015년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온오프라인이 성장을 했느냐라는 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한번 인덱스를 통해서 한번 보니까 방울 토마토는 뭐 얼마입니까? 600% 성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6배가 15년 대비해서 높아졌고 이 온라인에서의 이 완숙 토마토는 3배 가까이 성장을 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매 행동 지표를 또 이렇게 봤습니다. 완숙 토마토, 방울 토마토를 보면서 온오프라인을 이렇게 보니까 온라인의 구매 자체가 높죠. 한번 구매할 때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모든 식품 구매에서. 왜냐하면 온라인에서의 구매를 위해서 이렇게 보고 뭐 조금만 한 팩을 구매하지는 않을 거고 두 팩, 세 팩 그렇게 한번 구매할 때 검증된 신선도가 유지됐다라고 이제 파악되는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보다는 완숙 토마토, 방울 토마토 모두 온라인에서의 구매액은 더 높습니다. 다만 구매 횟수는 많지 않죠. 구매 횟수는 많지 않고 이제 구매자도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년 대비해서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완숙 토마토, 방울 토마토 온라인에서 성장을 고르르게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이 X축이고 구매 평균 구매액이 Y축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은 25년하고 20년을 비교한 오프라인인 거고 여기서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이 역시나 구매자도 유입이 되었고 그리고 구매하는 양도 많아지면서 성장을 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하는 사람, 그리고 오직 온라인에서만 구매하는 사람, 그리고 중복으로 구매하는 사람 이렇게 구매자를 엮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봤을 때는 온라인에서만 구매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구매하는 사람들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점차 느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구매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는데 뜨는 온라인 구매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다. 중복 구매를 하면서도 온라인을 더욱 구매를 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채소류, 특히나 토마토에서는 점차 구매가 온라인으로 집중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봤습니다. 온라인 구매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껴놓고 완숙 토마토는 구매의 어떤 그 내용들을 같이 좀 엮어서 봤습니다. 20%에 해당하는 이 헤비 구매자는 56%의 구매 중요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어떤 이제 우리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이 20%에 해당되는 사람이 80%까지 뭐 중요도를 보인다라고 하는데 식품에서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긴 힘들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56.7% 완숙 토마토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완숙 토마토 구매자는 결과적으로
고구마, 고추, 파프리카, 메론, 양상추를 특히나 헤비 구매자는 많이 같이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반 삼아서 중복으로 같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개발을 하거나 그런 식의 소구법을 만드는 것도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보시면 파프리카, 당근, 호박, 오이, 딸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상추까지 인덱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중복으로 같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관들에서. 그래서 말이 빨랐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을 한번 보시면은 10년간 앞서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채소류 구매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하는 이유는 뭐 주활용되는 품목이나 역경채 뭐 이런 부분들의 대체로 유지되기는 했지만은 전년 대비해서 길게 봤을 때는 계속해서 구매자가 이탈하거나 구매 횟수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트렌드죠. 외식이 늘어나고 뭐 간편식 구매로 그리고 뭐 다양성을 갖춘 이제 그 제품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요즘에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제품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낮아진 것들을 회복을 잘 시켜야 되는 거고 구매가 잘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과제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1년 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을 한 여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구매할 때 구매하는 양, 집에서 아무래도 가구에서 머무는 시간들, 외식의 제한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먹는 트렌드가 뭐 보편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쭉 갈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우리가 채소류는 신선을 통해서 많이 섭취가 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구매는 예전에 우리가 식품에서 발전하는 것들,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 관리, 이제 유통 과정에서 뭐 빠른 배송, 보관이 편리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특히나 많이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건강에 중점을 둔 연관 소비 활성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마토의 분석처럼 이런 분석들이 지속되어가지고 이제 중복으로 많이 서로가 엮여서 구매를 하고 섭취를 하면 좋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 우리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마토, 파프리카, 당근을 갈아서 마실 때 토마토를 갈아서 마실 때 파프리카, 당근을 같이 넣자 그랬을 때의 혈관 질병 예방, 항암 효과가 더 극대화돼서 뭐 흡수가 잘 된다, 뭐 영양소를 잘 공급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연령별로 또 그런 것들을 나눠서 분석했을 때에 더 도움이 되는 이제 채소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키트로 만들어서 판매 활용을 하면 그런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굉장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전체 발표를 마쳤는데요. 다음에는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제가 채소 뭐 품목군별로 소개를 드리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농가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닐슨 코리아 정인호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 경제학과의 정경수 교수입니다. 오늘 그 육류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2010년에서 2020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서는 수급 및 가격 추세, 소비 패턴의 변화, 소비자의 선호 구매 방법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나 탄소 중립 정책 이런 것들이 축산업을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생산 기반 유지 방안으로 수산물 수요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육류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연구를 통해서 미래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현재 지금 냉장 유통, 인터넷 기술 이런 발전과 또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농식품의 인터넷 거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요. 2021년 5월에 농축수산물 인터넷 거래에서 전년 대비 42.5%나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물 등 그런 육류 소비 방식이 변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 변한다는 것은 유통 주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것은 나가서 소매 가격 인하 그래서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키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육료 수요 증대를 통해서 이런 그런 방식도 매우 그 모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리의 수급과 가격 추세를 간단히 보면요. 2020년에 1인당 쇠고기 소비량 13kg으로 추정이 되고 자급률은 약간 0.7%포인트 상승해서요. 37.2%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을 보면 연평균 5.5%,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20년까지 그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 쇠고기의 냉장육 수입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관점입니다. 부위별로 보면 갈비가 가장 많아서 갈비가 3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돈 돼지고기의 소비 동향을 보면요. 2020년 75.1%까지 상승했고요. 이거는 이제 국내 생산의 증가의 요인이 있습니다. 1인당 소비량은 2020년에 26kg인데요. 이건 꾸준히 증가하다가 약간 소폭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입 동향을 보면 2018년을 기점으로 약간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2020년에 31만 톤 정도를 수입했고요. 쇠고기와 달리 이거는 냉동 위주로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냉동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부위별로 보면 역시 삼겹살이 가장 수입이 많습니다. 삼겹살, 앞다리, 목심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격을 보면요. 가격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1+1등급의 상승 포인트가 이렇게 9.4, 8.6, 11.5%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22년까지의 그 기간을 보면 비교적 완만한 이런 변화 추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한돈 돼지고기고요. 이거는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에 소비자 가격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지와 도매 가격은 그렇게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육류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볼 텐데요.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포스 자료입니다. 그래서 포스라는 건 point of sale 자료인데요. 2010년에서 20년 기간 동안에 농촌진흥청 소비 패널을 이용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기준 1,458가구의 소비자 패널 데이터고요. 이거는 소비자 패널들이 매일 기장을 해서 이걸 월일에 수거하는 방법으로 축적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 중에서 한우 한동고기 자료만 발췌해서 주요 육류 소비 패턴 분석과 소비 행태의 시계열적 추세를 변화를 분석을 합니다. 또 육류 소비 패턴과 소비 가구의 사회 경제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교차 분석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육류 소비자의 구매처 결정 요인을 분석을 위해서는 다항 노지 획이라는 그런 계량 경제 방법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를 보면요. 전체 가구의 60.3%가 한우 열평기 보면은 월 2회를 한다. 2회 미만을 구입한다고 나타나 있고 이런 횟수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구매량을 보면 전체 가구의 9.1% 뭐 대다수죠. 그러니까 한우고기 연간 5kg, 월평균으로 따지면 417g을 미만을 소비를 한다 이렇게 집계가 돼 있고요. 2020년에는 2018년 대비 62.9% 상승하고 있는데 그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가정 내 소비가 많이 증가했고 또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전년 2020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15.7% 증가하는 그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 중에서 어떤 걸 많이 구입하고 많이 선호하느냐라고 할 때 양지가 42.8% 단연 그 1위를 차지했고요. 등심 설도 사태 이렇게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2020년에서 20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쭉 보면 1순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의 양지로 변하지 않고 2순위도 등심으로 변하지 않는데 3순위는 약간 앞다리가 될 때도 있고 설도가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우 부위별 선호 분위가 순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과거의 연구들이 좀 있어요. 2013년에 그 저와 서한선 김민경 교수가 한 연구를 보면 중심 갈비 안심 순도 있고 최근 2020년에 이동병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등심 안심 갈비 체크 순서였어요. 근데 우리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양지 등심 설도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다른 것이 이런 선호 순위가 소비자들이 바뀐 것이냐? 이거는 면밀히 좀 앞으로 추적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우고기의 주요 구매처를 보면 이 데이터에서는 기업형 슈퍼, 소위 이제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SSM, 슈퍼 편의점 이런 것들이 47.9%로 가장
선호됐고요. 그다음에 정유주 전문점,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순서였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위주로 하는 이런 새로운 방식의 거래는 3.3%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연도별로 2010년에서 2020년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이것도 일관적으로 2020년 데이터와 같았다. 그래서 기업형 슈퍼 편의점 이것이 당연히 아주 단연 우세하게 선호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업형 슈퍼 편의점이 왜 그러면 그렇게 이 패널들에게 선호됐을까? 이게 지금 전국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요. 주택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육류 선택 시에 어떤 사항을 이렇게 고려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고기의 품질, 신선도라고 답한 가구가 44.5%로 단연 많았고 뭐 가격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안전성 고려는 상당히 낮다. 그래서 이제 육류에 대한 국민들이 육류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성을 염려하지는 않는다. 옛날에 여러분들 광우병 있고 이럴 때는 참 심했는데요. 이제는 뭐 냉장 유통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국민들이 그런 거 걱정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돈의 경우를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한우를 봤고요. 한돈의 경우를 보면 월평균 구매 횟수가 전체 가구의 85.6% 대다수 가구가 월 4회 미만을 구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2010년에서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연간 구매량을 보면 전체 가구의 43.2%는 연간 10kg 미만 이하를 소비한다. 이걸 월평균으로 따지면 833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이런 재난지원금 이런 지급 효과 이런 것 때문에 2020년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4.4%나 증가하는 그런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돈돼지고기의 구입 주요 부위는 뭐냐? 삼겹살, 당연히 뭐 삼겹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니까요. 삼겹살, 앞다리, 목심 이런 순서로 나타났는데 왜 이 색깔로 칠해놨냐면 어떤 다른 연구에서는 삼겹살과 목심을 선호하는 거는 다 똑같은데 요 세 번째 앞다리 요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잇서베이라는 그 조사업체에서 2020년 3월에 돼지고기 선호 부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삼겹살이 가장 높았고 갈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 김기용, 김석은 저서의 그 논문을 보면 삼겹살, 목심하고 등심, 안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삼겹살과 목심이 선호되는 것은 뭐 다른 연구 모두 같고요. 그런데 이 다른 3위에 들어가는 그런 부위가 바뀔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이거를 2010년도 2020년까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삼겹살, 앞다리, 목심이 그 선호되는 그런 것이 매우 일관적으로 추세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구매처를 보면 이것도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기업형 슈퍼 편의점이 가장 단연 뭐 55.6%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정육식원 전문점,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순서로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또 연도별로 2010년부터 20년까지의 그 자료를 보면 이것도 선호도가 일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육류 소비 패턴의 교차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구들의 특성과 구매량 구입체 이런 것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 경우를 보면 세대주 연령 증가에 따라서 5kg 이상 구입 가구 비율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5kg 이상 대용량을 구입하는 그것을 보니까 세대주 연령이 더 높을수록 더 많이 하더라. 50대 이상은 40대 이하보다 한우고기 연간 구매량이 더 높다 하는 것이 나타났고요. 한돈의 경우는 30대 이하 가구가 젊은 가구인데요. 10kg 미만 소용량 구입 비율이 더 높았다 하는 겁니다. 저소득 소비 가구는 연간 5kg 미만의 한우고기를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한우고기 소비 중량 증가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다만 그거는 2010년, 15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서요. 2020년 자료에만 한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한돈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연간 돼지고기 10kg 미만 소비 가구 비율이 높다. 이게 좀 저량, 소량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대주 직업과의 관계를 보니까 한의 경우 사무관리 전문직, 기능기술직, 자영업 기타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높은 그런 직종입니다만 이런 직종일 때 대용량 구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직종과 구매량 관계는 다른 연도에는 유의적이지 못해서 2020년 자료에만 우리가 한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돈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단순 노무직
뭐 소득이 좀 적은 그런 단순 노무직 가구일 경우에 10kg 이하 소량 구입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류 선호부위를 연령별로 보니까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한우는 양지, 등심, 설도 이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50대 이상 가구가 젊은 세대보다 비교적 고가인 등심과 갈비 소비 비율이 높았다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한돈의 경우도 마찬가지 모든 연령대에서 선호 부위는 단연 삼겹살, 앞다리, 목심선. 그래서 이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로 보거나 또는 연령별로 보거나 다 그런 선호는 매우 일관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 한우 한돈 국내산 그런 육류와 수입육과의 소비 비율을 가구별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우 수입 쇠고기와 소비 비율이 그러니까 80 내지 100%라는 것은 한우를 80 내지 100%를 먹는다는 거죠. 수입 쇠고기에 대비해서. 그래서 국내산을 많이 쓴다 하는, 사용한다 하는 그런 가구인데요. 그런 가구는 전체 가구의 41%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가의 한우다 보니까. 그런데 한돈과 수입 돼지고기 소비 비율이 80 내지 100%, 주로 한돈을 드시는 그런 가구들의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88.1%나 된다. 이게 거의 그 한우에 비해서 두 배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전체 국가로 보면 그래서 2020년 한돈 돼지고기의 자금률을 보면 76%로 상당히 높거든요. 한우보다 훨씬 높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세대주의 연령과 이런 그 소비 비율을 보면요. 가구 세대주의 연령과 한우 수입쇠고기 포수율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나고요. 근데 한돈은 있습니다. 한돈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80% 이상 소비 비율, 그러니까 한돈을 주로 소비하는 그런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수입돼지고기 구매 증가 관계가 파악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대주의 직업과 우리의 소비 비율을 보면요. 한우 수입돼지고기 소비 비율이 80% 이상 주로 한우를 소비하는 그런 가구에서 보면 이런 직종이 많았다. 사무관리 전문직, 기능기술직, 자영업 기타 이런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한돈과 수입돼지고기 소비 비율이 80% 이상 가구를 보면 사무관리 마찬가지로 이런 직종이 여기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는데 여기는 약간 높았다. 이런 직종이 그런 소비율이 높았다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육류를 구입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있죠. 그래서 그런 요인이 원산지를 중시를 하는 가구에서는 당연히 한우를 많이 소비할 테니까 이런 중시 가구의 55.3 과반수 이상이 한우 수입고기 소비 비율이 80% 이상이었다. 그렇죠? 한돈의 경우는 한돈 대 수입돼지고기 소비 비율이 80% 이상인 그런 가구를 보니까 이거는 여기는 원산지 중심의 어떤 고려사항이었지만 여기는 가격을 중시하는 가구가 많더라. 그래서 가구를 중시하는 가구의 80.6%가 다른 범주보다 이렇게 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중시하는 가구는 다른 가구들보다 한돈 수입 돼지고기 소비 비율이 다소 낮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한돈이 더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중시할 경우에는 수입육을 더 많이 소비한다 이런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비자들이 선호 구매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은 왜 하냐면 최근 축산물 온라인 거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장기적인 추세이냐 하는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육류 구매 방식의 변화는 중요 정책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육류 구매 방식에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유통 비용이 하락이 되면 축산물 가격 경쟁력이 향상이 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2021년 8월 4일 6일 네이버를 통해서 1000가구를 선정해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추정 모형은요, 이렇게 간단히 예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종속변수는 선호 구매처, 요거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5개 범주로 나눴고요. 크게 보아서 육류 구매 행위에 대한 변수, 국내산 수입고기에 대한 구매 행위에 대한 변수, 가구 특성에 대한 변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속변수를 보면 바로 이제 이런 그 구분을 다섯 구분을 이렇게 나눈 건데요. 그 구매처를 갖다가 그래서 전문점 정육점이 284 빈도로 40.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자료에서는 2번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 조사 자료에서는 1000명을 조사한 자료에서는 전문점 정육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뭘 홈쇼핑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던 건데 이게 빈도가 52밖에 안 되고요. 7.8%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육류 소비자가 구매처를 구할 때 어떤 관점에서 그걸 보냐. 그래서 고기의 품질과 신선도를 가장 중요시한다 하는 가구들이 많아서 53.75%였고
그 다음에 구매의 편리성, 뭐 가까운 거리에 있냐 뭐 이런 편리성을 다 합친 것이 36.19%이고 가격이 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가구들은 10%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거 외에 또 설명 변수도 이렇게 있고요. 뭐 육류 소비자의 거주 형태, 거주 지역, 뭐 소비자의 연령 뭐 이런 건데 소비자 연령은 여기서는 세대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그 다음에 밀레니얼 시대, 밀레니얼 그런 세대 이렇게 세 가지 세대로 나눠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계량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그냥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항 로직 회귀 모형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뭐 통계적인 테스트를 거쳐서 이런 추정 개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항 로직 모형이고요. 또 이 상대 위험도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다소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듣기에 구매처 선택 시에 품질 신선도, 구매 편리성 또 이제 가격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과 대비해서 품질 신선도가 중요하다, 구매 편리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기타 구매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전통시장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건데요. 이것에 비해서 대형마트 백화점, SSM 슈퍼편의점, 전문점 이런 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이걸 더 선호한다. 그 이용할 가능성이 3에서 11배 더 높다. 한우기를 월평균 구입 횟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어떤 마트를 어떤 구매처를 선호하냐?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을 선호한다. 그래서 1.9배 각각 2.2배를 선호한다. 소비자들이 대도시에 거주하게 되면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런 기타 구매처에 비해서 SSM 슈퍼편의점 전문점 정육점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낮다. 70% 50% 더 낮다. 왜? 대도시에는 다양한 유통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대형마트 백화점을 더 선호해요. 얼만큼? 12.3배 무려 1.9배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소비자가 고소득 범주에 속할수록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서 대형마트 백화점, SSM 슈퍼편의점, 인터넷 쇼핑몰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0.85배 높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15 내지 20%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소득 범주일수록 이런 것들 더 사용 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 형태가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런 것들은 주민 밀집 지역인데요. 이런 밀집 지역이 있을수록 사람들은 대형마트 백화점, SSM 슈퍼편의점을 더 많이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한우 구매 횟수가 많을수록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거래가 선호되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건 많이 구입, 여러 번 구입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소득 계층일 때는 그걸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게 최근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서 보면 농축수산물의 인터넷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분석했습니다만은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선호 구매자 빈도 자체가 작았고요.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제한적이었다. 자료가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약 및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2018년 대비 2020년에 한우 한동 고기 구매량은 각각 62.9, 71.8%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020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보면 이거는 이제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 그다음에 뭐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가정 내 소비 증가 이런 것 때문에 각각 27.1%, 34.4% 이렇게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한우 고기에 대한 교차 분석을 요약을 하면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소득층일수록 또 사무관리 전문직, 기능기술직, 자영업계단 비교적 소득이 높은 그런 직종인데요. 이런 직종들에서 한우 구입 중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전체 기간의 모든 연령대 소비자들에 대해서 양지, 등심, 설도가 강력하게 선호되는 그런 부위였다. 한돈 돼지고기의 경우를 보면 30대 이하의 연령에 있어서는 연간 구매량이 상대적으로 작았고요. 저소득 가구일수록 또 세대주가 단순 노무직, 뭐 저소득인 그런 직종입니다만은 그런 가구일수록 소형량 가구 구입 가구가 비중이 높았다. 그다음에 전체 기간의 모든 연령대에 대해서 삼겹살, 앞다리, 목심 순으로 선호되었다. 이런 것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한우 한돈을 교차 분석의 공통 사항을 보면 육류 선호 구매처가 같았다. 단연 기업형 슈퍼편의점이 거의 뭐 과반수 이상 이렇게 선호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일부 연구에 의하면 다형마트가 선호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정육점 점유율이 많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육류 구입 시 어떤 사항을 가장 고려하느냐? 단연 육류의 품질, 신선도다. 가격보다 더 중요하다. 과거에는 이 안전성 매우 중요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소비자들이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류 구매처 중에서 전체적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SSM 슈퍼편의점이 선호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의 농축수산물의 인터넷 거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나 하고 그렇게 주시해서 봤는데 아직은 그렇게 소비자 빈도가 작았고요. 또 통계적 유의성도 이렇게 낮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돈 한우 같은 이런 고급 육 같은 경우에 소비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색깔과 신선도를 파악해서 구매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식품이나 생활용품처럼 이렇게 인터넷 거래가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우와 한돈고기의 전문몰도 지금 있고요. 축산농가들의 고유 브랜드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 활성화를 해서 수요를 창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우리의 수요 확대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 그 생산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디지털 농업기술, 이 땅의 미래를 심다. 2021 농업기술박람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려운 시기 정말 이 농업 종사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내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제가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요. 농식품 소비 트렌드를 짚어보는 토크 콘서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시장, 언론의 관점에서 우리 농업인 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토론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패널 세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그 자리에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식품유통학회 이병서 회장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간략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농산물 소비 트렌드에 관심 많은 이병사입니다. 오늘 발표 영상 많은 분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영상을 통해서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협회 오세복 본부장님도 나와 계시네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매 같은 방법으로 농민분들이 맡긴 물건을 도매 거래하는 그 도매시장 운영자 협회에 근무하는 오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더바이어 임동준 이사님도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식품 유통 시장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더바이어 신문의 임동준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의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총 20분께 국산 신품종 농산물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저희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 농업기술박람회 홈페이지에서 2021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 대회를 방문하셔서 만족도 조사 탭을 클릭하시면요 이벤트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10시 반에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11시 반부터 가능했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토론을 좀 즐기신 후에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 링크가 유튜브 채팅창에도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벤트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1시까지 하니까요. 예, 저희 토론 끝나고 점심시간 즐기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만원 상당의 국산 신품종 농산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저도 끝나고 꼭 참여하겠습니다. 자, 토론 시작에 앞서서요. 세 편의 주제 발표 영상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분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이병서 회장님. 네,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네. 사실 국민들이 뭐 먹는지 참 분석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품목도 많고 용도도 다양하고 맞습니다. 시기별 차이도 많고요. 어떤 경우는 먹고 싶어도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 세 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분석을 하셨어요. 일단 느낀 거는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 제가 관심이 가는 것들은 물론 많이 알려진 거지만 외관이나 신선도나 맛 같은 것들이 품질이 많이 좋아져서 만족도가 높아졌다, 국민들이. 그런데 한국이 과일 같은 경우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 면에서는 소비자 만족도가 좀 떨어지겠다, 좋은 점에서 받기 어렵겠다. 이런 점이 하나 흥미롭고 또 우리가 품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당도 같은 경우에 관심 많은데 그게 당도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런 점이 과일이라든지 좀 재미가 있었고요.
아, 또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이걸 굉장히 잘 분석을 깔끔하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근채류나 나물류 이런 등등 몇 가지 약간 반찬용 채소들 이런 것들이 이게 쌀 소비 감소하니까 밥과 같이 먹는 것들이 조금 앞으로 미래가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 육류 쪽의 특징이나 느낀 점들은 어차피 소기해조기나 이게 부위별로 이 선호도 차이 나서 계층 간의 차이도 있고 소득 차이도 있고 했겠지만 이런 변화가 그리고 국산에 대한 충성도 같은 것도 계속 이어질지 이런 것들도 향후의 미래 소비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회장님께서 총정리를 쫙 해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 오세복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쪽의 그 격언 중에 파는 것이 반농사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뭐 잘 못 팔면 이제 허사다. 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오가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이 말은 파는 것이 뭐 전체 농사, 뭐 온 농사다. 뭐 이런 말로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팔 것인지를 이제 재배하기 전부터 아예 그 계획을 하고 접근을 해야 수확 후 제값받고 파는 거를 요즘은 저 기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소비 트렌드 발표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오늘 주제 발표를 보고 저는 다양성이라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큰 과일을 대개 선호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소과의 인기가 늘어난다든가 크기, 향기, 뭐 색택, 당도, 편의성, 저장성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서 품목별로 굉장히 단순했던 품종이 다양해지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성을 분석하고 산지하고 소비자하고 소통하게 하는 노력, 농촌진흥청의 이번에 소비 트렌드 발표대회 뭐 이런 노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농산물 관계자 입장에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죠. 자, 이어서 우리 임동준 이사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그 품목별로 아주 정밀하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한 거에 노고에 아주 경화를 드리고요. 그 우리가 이제 트렌드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요즘 어떤 면에서 이제 무심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트렌드라는 말을 그냥 대략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렇게 참고하는 수준으로 여기곤 하죠. 이제 진흥청에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 이 소비 트렌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게 무심히 사용하는 트렌드랑 좀 달라요. 우리가 뭘 할 때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목표에 따라서 이제 방향, 방법을 찾아가는데 대부분은 이제 자기 중심에 내 입장에서 출발해서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권유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오늘 발표 내용들은 그 소비 트렌드라는 명칭이 굉장히 이제 그 이 명칭이 정말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이제 농업의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어떤 기준의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뭘 어떻게 먹고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농업계에 이제 제시를 해주는 이런 그 발표였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을 이제 보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생산지에서 어떤 품목도 선정하고 품종 선택 재배는 어떻게 하고 유통 판매 방식에 대한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우겠죠. 근데 이런 그 발표 대회를 통해서 그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품종을 어떤 품목을 이런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우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는 어떤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저희 발표 대회 영상을 보고요, 채소류, 과일류, 육류 소비 트렌드를 좀 요약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이병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소감에서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그동안의 흐름까지 좀 종합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큰 틀에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먹는지, 누가 먹는지, 어디서 먹는지, 언제 어떻게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우선 뭘 먹는가 보면, 큰 틀에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선 농산물 상태로 먹는 것하고 그거보다는 가공식품이나 외식에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계속 흘러오고 있다. 이런 게 하나의 특징이 있고요. 큰 틀에서. 또는 농산물 중에서는 전통적으로 많이 먹던 곡물류나 과일, 채소보다는 오히려
육류나 유제품 쪽으로 많이 가더라, 소비가. 이게 하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먹는 품목 수보다 하나하나를 많이 먹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오히려 가짓수가 많이 늘어난 이런 현상이 크게 요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무엇 그다음에 누가 먹는가는 하여튼 계층별로 너무 달라서 한국 사회가 변화가 심하니까 이게 트렌드나 유행 같은 경우도 젊은 세대가 많이 변화를 주도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사실 미래 농산물 소비 문제를 가르면 오히려 누가 먹는가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또 하나는 어디서 먹는가 문제인데 이거는 크게 보면 가정에서 먹느냐 가정 밖에서 먹느냐에서 가정 밖에 먹는 게 훨씬 중요하게 되는 세상이라는 거 그건 큰 특징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식품 산업과 외식 산업이 점점 발전하는 걸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좀 더 깊이 분석을 같이 보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어떻게 구매하느냐 문제는 뭐 너무 다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에서 매장에서 오히려 온라인 쪽 간다는 거 이 추세 그게 하나 특징이고요. 언제 먹느냐 근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과일 채소의 경우에 계절성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계속 흘러왔죠. 이런 정도가 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아, 굉장히 어려운데도 정말 듣기 쉽게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회장님 생각엔요, 이 신선 농산물 구매가 줄어든 이유가 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사실 신선농산물 구매가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하는 문제가 전체가 아니라 가정용의 신선농산물 구매가 감소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집안에서 안 먹는 가공식품 정말 좋은 게 너무나 쏟아지니까 매일매일 이 문제가 가공산 발달하면서 계속 상품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역시 최근에 코로나 기간을 빼고 나면 외식 쪽도 굉장히 발전을 해왔던 상황이죠.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가정 내에서 제가 내가 물건을 신동산 사가지고 직접 조리할 필요성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특히 채소 같은 경우 가정용 구입해서 조리할 필요성이 좀 더 훨씬 더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는 이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오늘날의 라이프 스타일, 삶 이런 것들이라는 게 조리 시간 줄이고 편리하고 신속하고 쓰레기도 줄이고 다양한 먹거리 이 생각하면 가정에서 앞으로 점점 많이 한다. 이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줄이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 무엇보다 이 온라인 구매가 좀 확대되면서 이 신선 농산물은 직접 사고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또 거리가 멀어진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저 역시도 이 온라인 구매로 좀 많이 사는 편입니다. 이 농산물도. 근데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매가 아직은 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좀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작지만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 온라인 시장을 또 무시할 순 없습니다. 자, 농어민분들이 농산물을 온라인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오세보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네. 그 농산물이라는 게 이제 공산품하고 굉장히 다르죠. 뭐 시간에 따라서 신선도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물건마다 제각각 전부 다 품질이 다릅니다. 그동안 이제 만져보고 직접 그다음에 먹어보고 눈으로 직접 실물을 확인하고 그런 이제 오프라인 방식으로 거래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앞서도 말씀들 나누셨습니다만은 사진 같은 이미지나 이제 영상 같은 걸 보고 구매하는 그런 온라인 방식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물건을 거래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상품의 신뢰성이 우선 확보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부 과일은 이제 공동 선별기 같은 걸 통해서 똑같이 품질을 균일하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수작업 선별을 통해서 뭐 그렇게 상품성을 만들어야 되는 품목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가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때 받은 농산물마다 품질이 다르면 그 거기에 계속 구매를 그 하지는 이제 않겠죠. 아, 그렇죠. 신뢰가 떨어지죠. 예예. 예. 그래서 이제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계속 이제 거래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선별, 그다음에 검품은 이제 기본이고 당연히 이제 클레임 처리에도 뭐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중도매인 등 이제 유통인들은 자기가 필요하는 물건을 꾸준히 계속 공급하는 그런 산지를 가장 우선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소비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소위 잘 나가는 물건을 재배하는 그런 지혜도 산지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접하지 못한 그 새롭거나 이제 차별화된 과일, 그 다음에 껍질째 먹기 편한 그런 과일, 소비자 기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바뀌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영농 활동에 접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꿀팁을 여러 가지 전수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한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협회에 계시니까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이 도매시장을 좀 보다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농산물 도매시장이 현재 전국에 그 3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제주도 빼놓고는 뭐 대부분 주요 도시에 다 설치 운영 중인데요. 원예 농산물 가공하지 않은 단계 원예 농산물의 한 60% 정도를 도매시장을 통해서 이제 유통을 합니다. 그 또 이제 도매시장이 이제 원예 농산물 유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물량이 유통되는 비중이 또 있고요. 이 시장의 특징이 또 수요하고 공급을 그때그때 반영해서 가격을 결정을 해줍니다. 특히 우리 이제 경매 가격, 경락 가격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듣는 이제 얘긴데요. 농업인들이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매시장 거래 방법에 대한 걸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경매라는 방법이 있고요. 정가 매매, 정찰제, 그다음에 수의 매매, 협상하면서 하는 그런 매매 방법들이 있습니다. 현재 경매하고 정가 수의 매매 비율을 보면 한 8대 2 정도 그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매라는 게 이제 품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거래해야 되는 소위 경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물류비도 좀 더 들어가고 아무래도 신선도도 거래하는 과정에 하락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32개 공용도매시장의 저온창고 같은 시설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품성을 보호하기도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뭐 말씀처럼 디지털 기술이 향후 이제 앞으로 적용이 되면 농업인들이 도매시장에 미리 경매처럼 그때그때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고 전자송품장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상품의 이미지나 그다음에 동영상 같은 걸 전송을 하고 미리 이제 예약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거래를 활성화하는 걸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거래 시간하고 상품성 유지 같은 거에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게 다만 농업인들하고 유통업체 간에 상품과 거래 조건의 신뢰가 미리 이제 전제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더욱더 발전해 나갈 거라고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이렇게 자리하는 이유가 또 농업인 여러분들의 번성과 또 이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인 여러분들의 소득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농업인 분들이 도매 시장에서 좀 가격을 잘 받는 방법 있을까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예.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구매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가격을 이제 잘 받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질 좋은 물건이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꾸준히 거래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출하를 뒷받침하는 게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하할 때 또 이제 중요한 게 마케팅 담당자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소비 트렌드에 맞는 농산물을 잘 생산하는 거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가격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구매하는 중도매인 거기를 이제 중도매인 낙찰자를 결정하는 게 경매사라는 그런 이제 전문 기능인인데 그 역할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랍니다. 경매사는 이제 산지를 지도하는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품종을 심을 건지를 협의하기도 하고 어떻게 팔 것인지를 사전에 지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매사가 이제 산지를 방문해서 뭐 이렇게 지도감적인 협의 활동들을 하는데 경매사가 산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산지에서도 이 도매시장을 많이 방문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판매를 대행하는 경매사하고 꾸준히 눈을 맞추고 교섭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직화된 산지, 규모화된 산지라 그러면 가락시장 같이 이렇게 좀 광역시급 이상의 대규모 거점 도매시장에는 마케팅 교섭 업무를 항상 담당하는 그런 출장소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겠습니다. 또 도매시장 구매자는 이제 동네 작은 슈퍼에서부터 시작해서 SSM, 뭐 대형 할인마트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산지에서는 이제 출하한 농산물이 어떤 구매자한테 인기가 어떻게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해당 구매자하고 자주 거래하는 도매시장 법인을 선택을 하고 출하처로 그 다음에 단순한 경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적으로 나 얼마 받고 싶다 내 물건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이제 예약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도매시장에서 가격을 잘 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품질 좋은 물건들과 또 안정적인 출하. 아, 기억에 남네요. 그러면은 요즘에 도매시장에서 좀 핫한 농산물이 좀 있습니까? 예. 뭐 변화를 좀 꾸준히 하죠. 요즘 이제 샤인머스캇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편리성하고 이제 맛으로 주목받는 과일이겠죠. 비싸긴 해도 그래요. 요즘 비쌉니다. 예. 요즘 이제 뭐 명절에 한 송이에 한 뭐 15,000원에서 한 20,000원 그 정도. 누구 코에 붙여요, 정말 한 송이로. 예. 그다음에 이제 애플 수박 같이 핵가족 시대에 맞는 소가종 과일도 뭐 인기가 좀 있고요. 명절 특수기인데요, 지금이 명절 특수기를 겨냥해서 과형이나 색택이나 식감 같은 거. 기존 품종의 이제 약점을 이제 개선해서 개발한 아리수 사과, 그다음에 신화 배, 태추 단감 이런 신품종 과일들도 인기가 있습니다. 채소를 예를 들면 뭐 아스파라거스나 고수, 뭐 이렇게 이국적인 채소 같은 것도 요즘 이제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외국 채소를 이제 접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거래가 늘어나고 건강을 또 지향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편리성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요리에도 이제 막 어울리는 뭐 미니 파프리카 이런 것도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핫한 이슈 속에 있는 이런 농산물은 조금 가격이 부담될 수 있는데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예, 너무 맛있고 예, 제 입이 찼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신품종을 도입하는 농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주의할 점도 그에 따라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이병서 회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처음 나오는 거일수록 챙겨볼 만한 것들이 꽤 있는데 우선 새로 나온 것들이 이게 소비자들한테 어떤 정도로 어떤 계층이 얼마나 먹을까 이 문제가 먼저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보통 체크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가 그렇다고 쳐도 그것이 검토된다고 쳐도 산지에서 생산을 할 때 재배 기술이 일단 안정이 돼야죠. 원래 그 품종이나 품목이 제대로 나오도록 하는 재배 기술이 정착이 초기에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재배까지는 됐는데 그 산지에서 얘기고 그 물건이 유통 과정에서 원래 그 특성에 맞게 유통되지 않거나 상품성이 훼손되거나 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까지 봐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 보관할 경우에도 언제 어떻게 해서 먹는 게 가장 맛있게 먹는지 이런 경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볼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초기에 좋아 보여서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가 산지 재배할 때 너도 나도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라는 게 별로 없는 품목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물량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가지고 가격 폭락이 빨리 올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되면 신품질 재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 주제 발표를 보면요. 저도 요즘 들어 이 농산물에 조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직접 구입을 하기 시작했지만 30대 이하의 소비자가 다른 연령대 소비자보다 농산물 구매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요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임동주 이사님 어떠신가요? 한국 농업 농민들이 세계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짓는다고. 그런데 팔로 판촉에 들어가면 요거는 굉장히 약한 그래서 이제 판촉 활동에 사실 왕도는 없죠. 그래서 많은 그 성공 사례를 보는데 이쪽에서 성공한 게 저쪽에서 보장된다는 보장이 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그 오세복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도매시장을 통한 어떤 다양한 소비자들한테 전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은 이제 판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예, 이 소비자들한테 민감화되는 게 그 이게 대충 민감한 거하고 아주 주의 깊게 민감해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선택 기준이 변하는 요즘은 굉장히 자주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예민하게 살펴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판단이 또 내년에 예?
내년에 오늘 판단하고 있는 게 내년의 시장 변화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변화를 계속 살펴봐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이 미래를 대비한 내년 내후년 정도. 이제 요즘은 아주 시장이 급격하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뭐 10년 뒤까지 내려다 볼 수는 없고요.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의 공통점만 말씀드려보면은, 첫째는 아주 너무 많은 거를 담으려고 하지 말라. 내가 생산한 그 상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명, 또 너무 광범위한 타겟을 정해놓지 말라. 요걸 좀 주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어디 가서 판촉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즉 한두 가지만 딱 강조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라. 이렇게 홍보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 요거는 이제 홍보 마케팅의 기본 원리인데, 지금 시기야말로 정말로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정성 들여서 재배한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내 상품에 대한 애정이 많다 보니까 많은 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상품 자체에만 집착하지 말라. 요 얘기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상품에 집착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상품의 좋은 기능이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상품들이 모든 상품들이 다 그렇거든요. 내 상품뿐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상품들이 그 내놓으라 하는 그런 점들을 홍보를 하고 그거를 마케팅을 하는데 어떤 점에서는 정부의 홍수 때문에 막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리게 되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상품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 상품을 재배한 이 농산물을 재배한 나를 알리는 것보다 못할 경우도 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요 두 가지만 유념해도 판매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요즘 너무 빨라요. 특히나 요즘 젊은 층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쪽으로도 이 30대 이하 소비층들이 좀 많이 유입을 할 것 같은데 온라인도 역시 접근이 마찬가지겠죠? 온라인이 요즘 핫하죠. 이게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은 오프라인 마케팅하고 확실히 다른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오감, 육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무엇을. 그런데 온라인은 그 오감, 육감 중에 삼감은 일단 없죠. 일단 냄새도 못 맡고 만지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오로지 시각적인 거 그리고 청각적인 거 그리고 머리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것만 생각을 해도 어떻게 전달하고 호소하는 게 좋을지 답이 나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은 결국은 시각이다. 그 시각적인 거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이미지 그리고 그 텍스트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 텍스트는 그 결국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은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스토리가 길면 안 되죠. 짧은 이야기를 임팩트 있게 담아서 전달해 주는 거. 요게 핵심이죠. 농사를 짓는 분들, 농업인들은 이거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일단 방향을 잡고 시도를 일단 해보면은 어렵지 않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이동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초기입니다. 코로나 발생한 지 이제 1, 2년밖에 안 됐고 이런 쇼핑 방법의 변화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루빨리 여기에 대응해야 되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말씀드린 그 임팩트 있는 그 스토리를 짧게 만드는 방법 이런 거를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 온라인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요즘은 또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 하나 지르고 왔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농축산물을 판매하게 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을까요?
라이브 커머스는 일단 제일 큰 특징이 한번 말을 뱉으면 돌이키지 못한다는 데 있죠. 그렇죠. 생방송이니까. 네. 예. 그래서 판매자는 그 판매할 때 그 자기 상품을 설명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두 가지 정도만 딱 정하고 그 한두 가지를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것 그것만 잡아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거를 사전에 고민했으면 하는 게 이제 당부 말씀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단순해라. 그리고 임팩트 있는 거 한두 개만 얘기를 해라. 요렇게 거기에 정해서 그것에 맞게끔 라이브 커머스에 대응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곧 추석입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추석인데 또 요때쯤에 소비 트렌드 저희가 또 안 짚어 볼 수 없죠. 먼저 우리 오세복 본부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예. 금년 추석이 시기적으로 작년보다 한 10일 정도 빠른데요. 물량 수급이 지금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이제 냉해도 있었고 장마도 있고 그래서 공급이 모자라고 이제 가격이 좀 높았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한 20% 정도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처별로 이제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이제 요 시기에 많이들 하는데요. 그런 이벤트를 꼼꼼히 그 살펴보면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는데 국민지원금 사용으로 농촌에도 소상공인한테도 꽤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트렌드는 뭐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요즘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금년 추석에는 그 조리, 반조리 제품들의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에 쑥 빠져들었네요, 제가. 이어서 우리 이병수 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추석의 하나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연휴 기간이 짧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마침 코로나 때문에 가정 체류 시간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재난지원까지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은 올해 추석의 농산물 소비는 조건이 나쁘지 않다. 무조건이죠.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절이라는 것에 대한 구매 목적이라고 할까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보통 자가 소비용이냐 제수용이냐 선물용이냐 보통 이것인데 일반적으로 제수용 중에서도 음식 쪽으로 가는 것들은 밖에서 많이 사오는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신선 농산물 쪽 같은 경우에 과일 같은 경우는 그게 제수용인지 그 가정 소비용인지가 크게 구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점점 유사해진다 이런 느낌이 이제 하나 있죠. 그렇다고 선물용이 많이 늘어난다 농산물로서 왜냐면 농산물 아니고도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그러니까 추석에 특별히 선물용과 제수용에서 유리하지는 않다 생각해요. 오히려 이번 설에 그러니까 추석의 특징 기간과 재난지원과 이런 그래서 오는 신선 농산물 특히 과일류 쪽에 대한 전망은 괜찮아 보일 것 같고 좀 이른 배 같은 거를 빼면 전반적으로 과일은 제철 과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농업인분들 꼭 기억하고 또 농업발전 이바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토크 콘서트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주제 발표 영상과 토크 콘서트 영상 지금 저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가 농촌진흥청 공식 유튜브와 농사로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 대회를 더 자세하게 노트 필기까지 꼼꼼하게 하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접속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총 20분께 국산 신품종 농산물을 드리는 만족도 조사 이벤트 아까 말씀드렸죠. 오후 1시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2021 농업기술박람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팅창에 공지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국산 신품종 농산물을 선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지역특화 농업기술 톡톡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